예, 다음은 기획 취재 순서인데요. 외로이 홀로 살다가 죽음까지도 홀로 맞는 이 고독사가 증가하는데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지훈 리포터 준비하셨죠? 네,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홀로 맞이하는 그런 죽음을 일컬어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는데, 얼마 전 부산에서는 60대 후반의 여성이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독사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아프지 말고 자는 게 가만히 죽는 게 소원이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아픈데 꼴깍 혼대면은 얼마나 슬프겠어. 친구도 있었으면 좋고 자식들도 다 있었으면 좋고, 혼자는 아무래도 외롭지. 마지막만큼은 외롭지 않길 바란다는 사람들. 하지만 나의 죽음을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면 어떨까요?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평소 인기척조차 없던 집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뼈밖에 남지 않은 한 여성의 시신. 사망한 지 무려 5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계약을 할 걸까요? 당시에 뭐 여기 이제 살지는 않고 그냥 집만 갖다놓겠다 이런 이야기로 계약을 해서, 월세는 나중에 뭐못 받으면은 나중에 전세금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 여덟 겹 가량의 옷을 겹쳐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봐 67세 김모 할머니는 2008년 겨울 난방이 되지 않은 집에서 추위에 떨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생 독신으로 가정을 꾸린 적이 없다는 김모 할머니, 이웃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원래 산전을 하니 힘들지. 예전에 막 불 켜고 이렇게 없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다 쓰고 있는 줄 알았지. 이사 온 줄도 몰랐는데, 그런 사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그냥 절에 다니려고 와가지고 방만 얻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 어떻게든 기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는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류가 없었던 할머니, 관할 주민센터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수급자 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느낌 할머니께서는 저희 주민센터에 어떤 신청을 하신 적도 없고.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죠.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좀 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장례는 치러지고 있을까요? 시신이 안치돼 있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이복 오빠가 10년 전 본 게 마지막이라며 현재 시신 수습을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장례를 치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아마도 뭐 가족분들이 안 나타나시면 아마 행정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클 겁니다. 고독사는 특정 연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층은 물론 중년층의 고독사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전남 여수에서는 40대 후반 남성이 숨진 지 8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석 달 이상 밀리고서야 발견된 남성. 그는 주위의 무관심 속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 시대 흐름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980년에 비해 1인 가구는 5배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가구는 6배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하는 만큼 유품을 정리하는 업체들이 겪는 황당한 사례 또한 늘고 있다는데요. 예. 사진첩이랑 다 그 저희 차에다가 쓰레기 던지듯이 다 던져서 올려놓더라고요. 액자 뒤를 뚜껑을 여는데 뚜껑 뒤에서 5만 원짜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500만 원하고 통장하고 집문서하고 그거 나오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달려들더니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몰랐겠죠. 참 씁쓸한 현실인데. 예. 심지어 1층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3층에 사는 아들이 한 달 만에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본인이 만약에 출장을 갔거나 또는 어떤 교육을 갔다 왔거나 했으면 부모님한테 인사를 해서 부모님을 만나 뵈었을 텐데,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잘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후에 한 달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직접 느끼는 현실은 어떨까요? 물어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하나, 둘, 셋? 네, 8분 중 7분. 외롭더라고요. 아프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아픈데 꼴깍 혼대면은 얼마나 슬프겠어. 세상도 험하게 살았는데 우리 같은 나이에는. 지금은 그냥 고독한 거. 이렇게 이렇게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쓸쓸한지 몰라.
궁금했는데요. 통화 내역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달이 넘도록 자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은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자녀와 연락하는 주기 어떻게 모르겠어요. 되는 걸까요? 뭐 네 딸만에 하면 오는지 뭐 내가 답답 내가 하고 막 혈압이 있잖아요. 혈압에 쓰러지면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공포심, 공포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가족의 그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한 그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그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가스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체크해서 바로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로운 죽음, 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바로 관심. 통계에 따르면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하는 자녀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머님, 전화 자주 드렸지만 더 자주 드릴게요. 잘 지내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네, 연락 자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고 미안해요. 자주 이제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할게요. 건강하세요. 고독사. 내 주변 어딘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이제 옛말 아닐까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 참 속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1인 가구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 고독사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게 참 속상해요. 예. 맞습니다. 이 대안 마련이 절실할 텐데요. 예. 함께 사는 그 공동 거주제 시행을 좀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전기 가스 사용을 이웃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전통적으로 가족이 해왔던 역할이 좀 많이 해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 같은 데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내 주변에 누가 사는지 이제 바로 이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돌보는 어떤 이웃들이 정말 어떤 주변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옆집 아줌마 얼굴 모르는 것 같아요. 인사는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전화도 부모님께 자주 드리세요. 알겠습니다.